배드민턴 한일전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뒀다. 남녀 대표팀은 90일 일본 도야마 다카오카시 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한일 국가대항 배드민턴 경기대회에서 종합전적 4-0으로 승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재개한 배드민턴 한일 자존심 싸움은 남자 단체팀과 여자 단체팀이 이틀에 걸쳐 1, 2차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팀은 첫날 1차전에서 단식의 허광희와 조건여비 각각 니시모토 겐타, 오바야시 다쿠마에게 패했으나 단식의 이윤규와 복식의 최솔규 김원호, 여자팀은 1차전에서 안세영과 김가은이 단식 경기에서 이겼고 김혜정 정나은, 공희용 성승연도 일본 대표팀을 꺾어다 서승재 강민혁이 상대를 제압했다. 10일 열린 2차전에서도 대표팀은 승점보를 남겼다. 단식의 김주은이 스위즈 마나미에 패했다. 남자팀은 단식 전혁진이 와타나베 고키에게 패한 뒤 단식의 이윤규와 박상용, 복식의 김영혁 진용과 서승재 강민혁이 내리 승리했다. 여자팀은 김다은과 안세영이 각각 다카아시 아스카, 가와카미사의 나를 이겼고 김혜정 정나은, 공희용 성승연이 히로카미 루이카토 유나, 나카니시키의 이와나가 린을 제압했다. 1982년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이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단식의 김주르는 석패했다.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열리지 않았다.